우리 에스파 동아리의 이모저모 이모저모 이모 시간인데 저모 3주년이라고 적어놨어. 에스파가 벌써 데뷔 3주년입니다. 3년차 되니까 좀 어때? 뭐 바뀐 게 있나? 그냥 뭐 똑같나? 좀 벌써보다 아직도?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물론 아직 멀었지만 성숙해지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오래 많이 해서 그런가? 그렇지만 여러 일들을 많이 관심도 겪어서.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코로나 때 데뷔하고 그러니까 아, 그렇구나. 마음보다는 막 그냥 하여튼 나는 데뷔하기 전에 뭔가 이 그룹이 3년 차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된 느낌이었는데 막상 우리가 3년 차다 했는데 아직 신인 에스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벌써 3년 차이니까 우리가 뭐 했는데 벌써 3년 차지?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하고 회사에 라이즈라고 또 신인이 데뷔했잖아. 그럼 유일한 후배인 거잖아, 라이즈가.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선배님, 선배님 이래? 우리한테 인사했어. 우리한테 막 통보하면서 막 인사했어. 선배니까. 그리고 또 막 매니저 오빠가 막 너가 리더니까 한마디 해, 이러면 맞아. 카리나야, 라이즈 애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줘. 그냥 뭐 파이팅! 아프지 말고 가세요. 빨리 쉬세요, 이러고. 3년 차면 이제 슬슬 이제 개인 활동하기 시작하지? 맞아. 올해부터. 이제 개인 활동. 올해부터 개인 활동은? 나 최근에 뭐 닉네임 비긴어게인 나간 거 봤어. 노래 너무 잘하네, 톡식했지? 네. We don't say stop your lips, I'm on a ride. Your toxic, I'm slipping on dirt. Say sorry for some paradise. I'm addicted to you. Don't you know that you're toxic? 와, 음색이 너무 좋더라고. 기대하고 듣게 되거든, 그 프로그램은. 근데 와, 기대하면 잘하네. 그리고 근데 윈터도 놀란 게 술을 못 먹는데 조연아 너튜브 나가가지고 현아 것도 나갔더라. 맞아. 봤을 때 뭔가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 또 노래도 하면서 내 얘기도 하면서 약간 그래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내가 했어. 그럼 지젤이랑 카리나는 나가고 있어? 나가보고 싶은 너튜브나. 저 미안한데 여기 연애 참견 같은 데 와서 우리 진짜 우리 많이 보지. 그래 진짜 좀 많이 보고 연기도 좀 하고. 아니 연기까지는 그래 연애 참견 나갔다 서프라이즈 나가도 되겠네. 진짜 가고 싶어. 참견도 좀 하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 한 번만 나와. 아니 그리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리나야.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뮤지컬이나 활동 계획은 없어? 아니 예능 얘기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연애 참견 거의 섭외 가능한 것 같은데. 아니 어디서 왜 분위기 깨고 있어 지금. 애들이 좋아한다는데. 아니 윈터야 너 리샤 저기 음식 많이 잘 먹는다니까 너 먹지 빠라고 아니? 혹시?